외국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처음 해보시는 혹은 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하시는 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죠. 그럴 때 신한 플랜 예스를 통해서 뭐 애플 주식도 뭐 0.1주 이렇게도 이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적립식으로 또 가능하고 예, 신한 플랜 예스를 통해서 한번 외국 투자 외국 주식 투자를 살짝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플랜예스 가입하실 때는 추천이네 곽상준 부디 좀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제 눈이 오늘따라 졸려 보이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한 3년째 안구 건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생각보다 좀 졸려 보이는데요. 네 바짝 눈 뜨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 주식 저녁에 항상 셔터를 닫아주시는 증시 셔터맨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여기서 이는 숫자 2가 아니라 알파벳 2입니다. 이영업부의 우리 박재영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자 오늘 웃는 모습을 보니까 뭐가 좀 좋았나 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웃어요? 아니 이제 방송 나오니까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니까 기뻐서 네, 반가워서 그랬죠. 아 좋습니다. 나온 사람이 막 인상 쓰 시장 빠졌다고 인상 쓰고 있으면 그것도 또 꼴보기 싫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박정희 차장님 박정희 차장님은 가장 큰 욕망이 뭡니까? 돈이에요 아니면 뭐 명예? 아 이거 어렵네요. 어렵습니까? 네. 부와 명예. 부와 명예. 부가 제일 낫지 않겠어요? 아 돈. 그렇죠. 부가 또 따라오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네. 부가 따라오면 다 명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뭐 권력일 수도 있고. 그 몇몇 이제 친구들 만나도 네. 사실 저보다 나이 어려도 돈이 많으면 형이죠. 아, 그게 또 권력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아, 대체로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른바 뭐 명예도 네. 대체로 비슷하게 가기도 네. 하고. 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돈이 최고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옛날에 그 뭐 주식으로 장난쳤다가 뭐 어디 잠깐 갔다 온 이희진 뭐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분도 복머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꽤 똥똥거리고 살 걸요? 잠깐 갔다 오고 그렇게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지금. 돈이 최고라면 고기 그러니까 그 합법적인 안에서 정말 크게 한탕하고 막 뭐 그거까지는 제가 네. 배포가 없어서 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돈이 일단은 좀 필요한 것 같다. 가장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알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저는 주변 사람들 만날 때도 한 번씩 여쭤보긴 합니다. 이런 질문들. 네. 네. 그럼 정프로님은 뭐죠? 사랑인가요? 저요? 네. 그쪽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사랑이죠. 돈보단 사랑. 아,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코스피는 약간 빠졌죠? 코스피는 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뭐 막판에 좀 끌어올렸는지 0.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 0.45? 네, 1포인트도 안 올랐어요. 아, 그럼 그냥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약간 이제 조정을 받았죠? 네. 이제 뭐 장중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무역 협상 1단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중국이 관세 추가 인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고 네. 연준에서 지금 레포 초단기 이제 금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레포를 축소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1시 반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미국 증시 어제 괜찮았어요. 네네. 이제 장 초반에 잘 가다가 1시 반부터 이제 레포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레포 축소에 급락한 거예요? 아니면 그 뭐 레포 축소에 급락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시장은 지금 전부 다 무역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1단계 서명식이 이제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차익 실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10월부터 9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무역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벌써 10월부터 올랐습니다. 네. 근데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일 이제 뉴스가 발표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제 그래서 떨어졌다.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은 차익 실현 해야 되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웨스파고 같은 종목들이 급락했거든요. 네. 5%가 하락을 했는데 실적 시즌인데 실적은 안 좋아지는데 주가는 연중 신고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런 이제 연준이 계속 돈 풀 거다 뭐 그렇죠. 이런. 낙관적 편향. 아니 어제도 올랐고 그제도 올랐고 한 달 전에도 올랐고 1년 전에도 올랐고 10년 전에도 올랐는데 오늘 안 오를 이유가 뭐야? 내일도 오르겠지.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실적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웰스파고는 뭐 하는 회사예요? 웰스파고는 금융업체입니다. 금융? 네, 금융업체. 아.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와서 어제 네. 오르긴 했는데 웰스파고는 예상치보다 실적이 일회성 비용 때문에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가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관세 추가이나 없다 이것 때문에 뭐 떨어졌다는 분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지금 이제 1단계 무역협상과 관련돼서는 좋은 것들은 다 반영을 했죠. 주가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2단계 기싸움에 들어갈 것이다. 네.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결론이 안 날 수 있거든요. 1단계는 정말 쉬운 것들. 너희가 우리나라 이제 중국한테 미국의 미국산 농산물 사가라. 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뭐 우리는 그러면 환율 규제 풀어 주겠다. 뭐 이런 것들 해서 나왔는데 2단계는 1단계보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장에는 그거 가지고 기싸움 하면서 네.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도 조금 나왔을 거고 네. 그다음에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연준의 레포 축소. 연준의 레포 축소가 더 큰 네. 영향을 미쳤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또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테슬라 네. 주가 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뭐 왜 그랬냐 그걸 뭐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댓글창에서 바로 이제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거든요.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었어요. 네네. 실적이 안 좋고 미래의 성장성만 가지고 주가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또 실적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잘 되겠어? 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많이 쳤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공매도 세력을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나라 네. 셀트리온이랑 비슷합니다. 서정진 회장이랑 비슷해요. 네. 아, 그런데 그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한 3개월 만에 주가가 2배 올랐습니다. 네. 250달러에서 500달러. 비슷한 종목이 또 있어요. 뭐예요? 인조고기 아십니까? 인조고기? 그렇죠. 뭐 배양육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네. 그거 알죠? 네. 그거 가지고 상장한 업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름이 뭐죠? 비욘드 미트. 비욘드 미트. 이 BM. 회사가요. 100달러도 안 돼서 안 되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00달러도 안 돼서 상장했는데 8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8배. 지금이요? 거의 1년 사이에. 근데 최근에 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얘들도 테슬라랑 비슷해요. 실적은 안 좋고. 네. 근데 미래에는 뭐 되게 뭐 친환경이라든지 배양육 뭐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 오르니까 얘들도 공매도 세력에 엄청난 타깃이 된 거죠.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네. 저 이따 고기 먹으러 가는데. 진짜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으러 가는데. 저 껴줘요. 안 돼요. 소개팅 하시나? 그렇습니다. 네. 경쟁자를 해서.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와이프가 듣고 있는데. 아, 소개팅 아닙니다. 회식. 아, 일단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네. 비욘드 미트. 네, 비욘드 미트. 여기도 공매도 세력에 많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 공매도 세력의 자금들이 뭐였냐? 네. 연준의 유동성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거를 줄인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들은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막 급등했으니까 공매도 쳤는데. 그래서 그런데 유동성까지 줄인다라고 하니까 자금을 구할 수 없어서 스퀴즈. 그러니까 쇼커버링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금을 회수하면서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비욘드 미트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주가 스퀴즈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걷어들이면서 네.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 쇼커버링이랑 같은 그러니까 공매도했던 세력이 네. 자기가 어쨌든 빌린 걸로 매도한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다시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사야 되는데 어쨌든 급하게 사야 되니까 이제 그렇죠. 시장에 매물은 별로 없고 하니까 값이 올라간다. 맞습니다. 이거 숏 스퀴즈라고 합니까? 네네. 아, 그래서 SS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SS.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네.
지금 연준의 레포 축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레포가 2월부터 연준이 2월부터 2주 2주 기간물 2주짜리 채권을 지금까지는 350억 달러였는데 네. 300억 달러로 줄이겠다. 50억 달러 줄이는 건데 이게 6조 네? 한 6조쯤 되겠네요. 6조 3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이게 그러니까 줄인 금액이 한 50억 네. 달러니까 네. 근데 이게 일주일에 두 번 입찰이 있습니다. 두 번. 네, 일주일에 두 번. 입찰이. 네. 네. 그러면 이게 7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주는 거죠. 100억 달러. 근데 이게 한 달에 두 번이니까 200억 달러가 주는 겁니다. 아, 50씩 두 번이니까 100억 달러고 그게 두 번이니까 그렇죠. 200억 달러. 2주니까. 네. 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시작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금액 아. 자체가 크지 않은데. 아, 방향성이 그렇게 가는 그렇죠. 것 같다. 이거를 걱정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작년에 연준이 네. 채권을 계속 회수를 하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이거 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걸 아는 연준이 급격하게 줄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유동성을 줄인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경계할 만한 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장세. 네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유동성을 줄인다라는 게 우려로 작용을 또 했고 오늘 또 마침 9거래일 연속 매수를 아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던 외국인이 한 800억 정도 팔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찝찝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흔들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차장님은 혹시 그 비욘드 미트 고기 배양육 같은 거 드셔보셨어요? 그거 거기 있잖아요. 어디요? 우리 신라면 같은 거 먹으면 그게 배양육이에요. 실제 고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콩고기 같은 거지. 그렇죠. 콩고기. 아, 그렇죠. 배양육은 안 먹었습니다. 배양육은 안 먹어봤고요. 그런 게 이제 인조 고기죠. 인조 고기. 그건 이제 그 식물성 분에 그렇죠. 네네. 예전에 우리 저 콩단백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 그걸로 불고기 이렇게 해 먹으면 먹을만 했는데. 비욘드 미트가 처음에 막 그걸로 배양육 만들었을 때는 제가 그거를 약간 공부를 했거든요. 비욘드 미트 하면서.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뭐 천만 원이었대요. 그 아. 스테이크 하나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천만 원 막 그랬었고 맛도 없.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마블링이 있는 고기잖아요. 배양을 했기 때문에 기름이 없고 단백질만 이렇게 있어서 맛도 없고 그렇죠. 비싼데 지금은 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육주까지도 어느 정도 구현을 좀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돼지고기도 나오고. 그래도 저는 아 진짜 고기를 먹겠다. 그 비싼 돈 주고 그렇게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환경 생각은 안 하겠다. 네. 아, 또 그렇게 또 그렇게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FOMC가 1월 28일 29일 있거든요. 이때 연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역 합의만 봤잖아요. 그런데 네. 앞으로 중요한 건 이제 또 연준으로 바톤은 넘어갔다. 이게 오늘 이제 무역 협상 1단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네.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2단계 협상 내용들 구체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구체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단계 협상은 아마 대선 전후가 될 거다. 혹은 대선의 이제 구도가 좀 명확해지는 시점이 2단계 협상이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그래도 좀 많이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FOMC. 연준에서 FOMC. 유동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합니까? 줄이겠죠. 아니 왜냐면 많이 줄이네. 세 번 줄이네. 줄이겠죠. 왜냐면 연준의 네. 지금 자존심 문제예요. 이건 제가 뭐 작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연준이 시장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아. 시장에서 뭐 아유 야 너들 금리 안 내릴래? 금리 내려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씩은 줄여 나갈 겁니다. 연준도 대체적으로 자기 시장이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벌려놓은 일도 너무 많고. 그런데 뭐 한 번에 줄일 수는 없겠죠. 네. 한 번에 줄일 수는 없고 지금 뭐 10년 동안 돈을 풀어왔는데 한 번에 확 줄이면 다 같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씩은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됐다. 된 게 아닌가. 그럴 겁니다. 네. 그 아까 저 네. 말씀드렸던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배양육은 네네. 다른 회사가 또 있고요. 비욘드 미트는 그 식물성 이거랑 뭐 실제 어떤 뭐 단백질이랑 이런 것들이랑 혼합을 해갖고 네네. 실제 고기랑 매우 흡사하게 만드는 네. 거라 배양육이랑 또 다른
그, 거래입니다. 그건 배양육도 하겠죠. 뭐 프랑스 업체 뭐 비욘드 미트도 있고 프랑스 업체도 있고 하는데 지금 뭐 가장 핫한 거는 비욘드 미트. 비욘드 미트.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제가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오늘 정리 좀 할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니 뭐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나? 뭐 없습니다. 고기 먹으러 가야죠. 맛있게 드시고. 네. 오늘은 돼지고기입니까? 네, 오늘은 돼지고기입니다. 아, 좀 돼지 많이 먹어야죠. 아, 돼지가 왜 또 아쉽죠? 여러 실수하시네 오늘 우리 박재형 차장님. 아니 돼지는 손보다 못합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저는 둘 다 네. 좋아합니다. 아, 소랑 돼지랑. 네, 소랑 돼지랑. 아. 고기는 사랑이죠. 그래요. 부속품도 좋아하고요. 부속고기. 부속고기. 부속품이. 부속품. 자, 곱창. 말 실수 제조기 우리 박지영 차장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3프로TV 신과 함께는 우리 박지영 차장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죠? 저도 사랑합니다. 네, 박지영 차장님이 상무 다는 날까지 아이고.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식에서 열심히 부장님께 예쁘게 보여서 빨리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